간밤 있었던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나스닥과 S&P가 반등에 성공을 했죠. 다만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체감 경기 지표는 어떨까요? 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장기화되면서 결론적으로는 경기에 대한 부담감, 소비자 경제의 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발표됐던 지표들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 6월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락한 반면 주택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6월에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100.4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들어서 상승세로 전환되긴 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금 하락으로 바뀐 모습이고요. 이를 놓고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높은 생활비와 높은 대출금리 그리고 최근에는 노동시장 약화로 인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한편 미국 대표 주택가격 지표인 S&P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또 전년 동기 대비에서는 7.2%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이 지수는 미국 20개 주요 도시의 평균 집값을 측정해서 산출하는데 현재 2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 시장에 필요한 건 금리 인하가 되겠죠. 다만 간밤 되려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주목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준금리를 내릴 시기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강조했습니다. 보먼 이사는 통상 연준 안에서도 매파로 분류가 되는데 간밤 영국 런던에서 가진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개선세가 멈추거나 오름세로 돌아선다면 기준금리를 더 올릴 의사도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연준이 가장 민감하게 지켜보는 PC 발표가 있습니다. PC 지표 발표와 함께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여부가 정해질 것 같은데요. 금요일 밤 발표되는 지표 일단 주목을 해보시죠.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유럽연합이 애플에 대해서 칼날을 겨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간밤 사이 이번에는 타겟이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유럽으로부터 반독점법과 관련된 이 위반 잠정 결론을 받은 상황인데요. 애플과 마찬가지로 만약 이러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되면 세계 전체 매출에 대한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난 2019년부터 유럽 경쟁총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하고 있는 화상회의 앱인 팀즈가 현재 자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웹과 묶어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경쟁사를 배제하고 있다라는 판단의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7월 집행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 일부 제품군에서는 팀즈를 포함하지 않은 채 공급하는 등 배포 방식을 변경해 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집행위는 충분하지 않은 조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심사 보고서가 발부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 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징금을 결정하고 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최종적인 과징금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이러한 심사 보고서가 발부된 것만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이 오픈 AI와 관련된 파트너십을 놓고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잠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어디에 더 주목을 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죠. 그만큼 실적에 대한 이 개선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이 자신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5조 원을 투입해서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중국 쪽에서의 소식도 전해져 왔는데 일단 글로벌 비만 치료제 열풍을 이끈 노보노디스크가 이 미국에서 제조 공장 증설에 나선다고 합니다. 지난해 위고비뿐만 아니라 오젬픽과 같은
같은 주력 제품들이 추가 수요를 달성하면서 미국 안에서 증설을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새로 들어서는 공장은 오는 2027년에서 29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공장 증설 배경에는 미국의 비만 치료제 열풍이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수요가 확인된 만큼 이번 증설이 꼭 필요했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고요. 미국 증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중국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위고비 판매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브노 디스크는 위고비의 중국 판매가 언제 시작될지 또 가격은 어떻게 책정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시장에서 체중 감량 약물의 초기 시장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중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서구권에서의 활약만으로 덴마크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까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지표를 통해서도 보이시겠지만 노노디스크 하나를 통해서 덴마크의 주가 지수는 다른 국가들을 대비해서 훨씬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미국을 향한 증설과 중국에 진출하는 노노디스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간밤에 아마존에서 가장 중요한 연간 행사죠. 프라임데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날짜를 공개했습니다. 7월 16일부터 17일 동안 이틀간 대규모로 온라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프라임데이를 진행할 때 매출이 엄청 났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처음 시작하고 나서 이번 2024년은 10번째로 맞이하는 프라임데이인데 지속적으로 가파른 매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아마존 실적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전에 진행했던 프라임 행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행사 기간 특정 시간대에는 5분마다 새로운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라임데이는 연회비 139달러를 내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아마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해당 행사 기간 안에서 미국에서는 227억 달러의 온라인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3분기 아마존 웹서비스를 포함한 아마존 전체 매출의 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음 달에 진행되는 프라임데이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해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의 매출을 경신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으로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간밤에는 다시금 4%대 가격 반등에 나서면서 6만 1000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나스닥 지수 자체는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지만 비트코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이러한 가격 하락이 어떻게 보면 나스닥과 엔비디아에게는 약세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의 주가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만으로도 유동성 면에서의 축소를 의미하고 굉장히 잘 가고 있던 엔비디아와 나스닥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주가 추이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반면 이 간밤 있었던 급락에 또 대규모 고래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선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이 부분이 저점이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앞으로 비트코인 추가적인 반등에 성공해 내서 사상 최고치까지 다시금 도달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